조정. 동교를 맡고 있는 병장 시청입니다. 조정. 동교의 일병 고우정입니다. 중. 사. 팔도의 병장 김하늘입니다. 중. 사. 이번에 새롭게 팔도로 합류하게 된 뮤팔도 조건입니다. 충. 성. 네, 지청천 역할을 맡은 김성규입니다. 충성. 지청천 역할을 맡은 이병이진입니다. 나팔역의 이태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새롭게 나팔역을 하게 된 홍서영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혜란 역할의 윤찬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혜란 역할의 신혜지입니다. 네, 일단 이렇게 의미 있는 작품에 참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네, 제가 이제 군생활을 이 공연을 하면서 이제 보내게 됐는데 사실 공연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공연을 보시고 이렇게 100년 전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 이제 조상님들, 선배님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저도 굉장히 또 대한민국 육군으로서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신흥무관학교 이 앵콜 공연에 함께 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첫공을 하고 나왔을 때 기분은 이 작품이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음악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안무와 무술이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하다. 그리고 이 공연의 어떤 그 연출 또한 너무나 훌륭하다. 어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작품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라는 생각밖에 뭐 들지 않았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. 첫 공연 때는 제가 되게 많이 떨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떨면서 첫 공을 올리고 막상 공연을 올려보니까 되게 가슴이 되게 뭉클해지더라고요. 제가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한 게 그 고등학교 때 이후로 사실 이렇게 찾아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또 이 역사적인 지식들도 습득되는 것들이 많아서 되게 가슴이 꽉 채워지는 그런 기분을 받았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신흥무관학교라는 작품을 제가 사실 저도 고등학교 이후로 역사 공부를 제대로 못 해본 것 같아요. 안 한 거죠. 안 해본 것 같아요. 근데 신흥무관학교라는 것 자체를 저는 사실 이 작품의 대본을 읽기 전까지 제대로 정확하게 몰랐어요.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간 부분이 있는데 초연 때 기분 좋았던 거는 뭐 우리 뭐 독립 열사분들의 뭐 그런 어떤 한과 이런 거 느끼는 건 너무 좋지만 신흥무관학교라는 것 자체를 알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뜻깊더라고요. 제가 신흥무관학교라는 작품을 한다는 게. 그래서 이번 재연 때도 또 새로운 또 캐릭터들도 많이 생기고 했으니까 조금 더 신흥무관학교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신흥무관학교라는 거라는 곳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많이 가져가시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재연의 소감을 밝힙니다. 네. 저는 뉴캐스트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초연에 하시던 분들이 너무 합을 잘 다져놓으신 덕분에 저희가 들어가서도 이렇게 많이 흐트러지지 않고 뭔가 같이 합심해서 공연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형동생, 뭐 누나, 뭐 동생들처럼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요. 앞으로도 이 멋진 합으로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좋은 곡이 너무 많은데 최근에도 모니터를 하면서 빼앗긴 봄이라는 곡이 가사말도 너무 좋고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첫 연습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 가난한 유서 1막 엔딩 곡이에요. 그 예전에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선생님의 실화를 읽었을 때 정말 많이 눈물이 났었는데 저희 가난한 유서 신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고
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런 용맹하게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독립투사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그런 테마들이 되게 잘 담겨있고 저희도 그래서 한마음으로 합창을 하고 있고 그 마음을 분명히 관객분들도 전달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많은 매력들이 있는 이 공연인데 네. 우선 훌륭한 연출과 네. 또 한번 들으면 또 잊을 수 없는 훌륭한 음악 네. 그리고 또 무대에서 그 화려한 안무 네. 또 역동적인 액션 네. 그리고 또 이 멋진 배우들의 네. 열연까지 네. 정말 많은 매력이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매력 있는 공연을 보시고 같이 함께 또 느끼고 가슴 뜨거워지고 예, 그런 일이 예, 벌어졌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 일은 꼭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반드시 벌어져야 될 거네.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연을 봤어요. 네. 관람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냥 관람했을 때 그냥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느꼈던 건 팔도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네. 라고 느꼈고 그 외에 이제 팔도가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. 그 중에서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사실. 왜냐면 저는 이제 방송했을 때 이미지도 있고 그쵸. 제가 이제 조금만 흔들어도 그 깝권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. 이거를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강하늘 동장께서 또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모험이자 도전이었는데 불구하고 또 저에게 또 연출님, 또 음악 감독님, 안무 감독님, 또 무술 감독님이 너무 디테일하게 잘 잡아주시고 한 덕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제 힘으로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조건이 표현이 되는 팔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리고 또 공연하면서 느낀 거지만 저도 그때 관람했었던 그 감동이 아직도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가 있었기에 저희가 지금 무대 위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또 애국의 애정을 느끼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러 오시는 분들도 정말 저희와 함께 예술로서 또 공유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막공날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사실 이 사전 질문지를 받고 네. 이걸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적어봤는데 여성 운동가가 상당히 다양한 형태가 있었어요. 무장투쟁 운동가의 안경신, 남자현, 윤희순, 3.1운동에 승국하신 유관순, 동탄신, 광복군, 조선의용대 대원의 이화림, 오광신, 박차성, 대한민국 임정할 때 뒷바라지 해주신 조마리아 정정화 선생님 등 많은 여성분들이 그 독립군 기지 여기저기서 또 자신의 남편을 투사로 앞세우고 자식을 뒤에서 키워내는 등 다양한 각자의 위치에서 독립운동을 해오신 걸로 찾아봤거든요. 근데 사실은 지금 나팔수도 그렇고 저희 해란도 그렇고 가장 그 작은 자신만의 아이템들이 있잖아요. 나팔 혹은 저희 해란들은 돌팔매. 사실 돌팔매라는 그 물건을 해란이가 지니게 된 게 저와 연출님과 의논해서 함께 하게 된 물건이었는데요. 작은 돌멩이 하나가 세상에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그 파장이 더 커진다고 생각해서 돌팔매를 꼭 이 극 내에서 계속 지니고 다니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근데 수많은 여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몫을 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무엇보다 가장 독립적이고 가장 의지가 강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여성분들에게 제가 어떤 메시지를 드린다기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강력한 그 독립심을 발휘하는 어떤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연습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사실 제가 옛날부터 저주받은 몸이라 그래서 몸을 잘 못 쓴다고 아 네 무슨 감독님 몸을 잘 쓴다고 했는데 갑자기 고백을 하시네요. 근데 저희 같이 해주는 팀 분들이 제가 처음 들어왔는데도
UK인들 프롬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. 선배님들, 그리고 저랑 동갑인 친구들, 뭐 동생들, 언니, 오빠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어려운 점은 진짜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제 몸이 어려울 뿐 진짜 정말 행복했던 연습 기간이고 그리고 공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. 나팔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혜란이 처음에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해서 나팔을 바라보게 되는데 나팔을 통해서 어떤 큰 꿈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혜란이가 나팔을 좋아하게 되거든요. 뭐 독립이라는 그런 뭐 거창한 걸 잘 모르고 그냥 뭔가 좋아 보이는 그걸 동경하고 그런 동지들이 생겨서 기쁘고 그래서 혜란과 나팔이 저는 그 끈끈한 정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런 식으로 서로한테 느껴지는 그 동지감이 저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좋습니다. 한마디 기억.